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뛰어난 방송 감각으로 무장한 외국인들이 최근 예능계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의 멤버 타쿠야 씨 역시 대세 외국인 스타 중 한 사람인데요. 훤칠한 키에 곱상한 외모로 열심을 사로잡고 있는 타쿠야 씨의 한국 생활기를 김묘성 기자가 전합니다.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통통튀는 매력으로 그 대한민국 예능계를 사로잡은 외국인 스타들. 여심을 사로잡은 꽃미남부터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입니다. 젠틀한 매력의 진진함과 익살스런 개구쟁이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비정상 프로게이머 기염입니다. 아, 좋았어요. 기염이! 이 닭이 있는 기염이! 여기에 뛰어난 한국 적응 능력은 필수입니다. 하부도 잘하고. 또 놀라운 인맥으로 영화 VIP 시사회에도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형제나 터키에서 온 NS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게스트로 나오신 형님 영화를 우리가 시사 초대받아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대표로 나왔습니다.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많은 외국인 스타 중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온 타쿠야입니다. 2년 전 다국적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으로 데뷔하며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딘 타쿠야.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크로스진이 데뷔하였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예능 스타로 떠오른 그의 한국 생활기 생방송 스타뉴스가 함께했습니다. 타쿠야를 만난 곳은 김포국제공항. 그는 예능인이기 이전에 그룹 크로스진의 멤버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에 막 도착한 그의 모습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이제 곧 나가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까 실감하네. 피곤이 가시기도 전에 타쿠야가 향한 곳은 안무 연습실. 오는 11월 선보일 새로운 노래의 안무 연습을 위해서입니다.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을 다하는 타쿠야. 선이 곱다며 붙여진 별명을 스스로 곱씹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연습에 지칠 법도 하지만 동료와 웃고 떠들며 함께하니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며칠 후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된 경기도 파주의 한 스튜디오. 길어지는 대기 시간과 연일 강행되는 스케줄에 피곤해하다가도 수다로 금세 활기를 되찾은 타쿠야. 나 그 전에 볶밥 먹고 갔잖아. 내가 냈어. 카메라 앞에서 내가 냈다가. 예능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은 그에 대한 멤버들의 폭로도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방에서 같이 자는데도 굉장히 예전만큼의 그런 스킨십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좋아서 막 이렇게 붙으면 아 피곤해. 저 꺼져. 꺼져라. 내가 방송 카메라를 들 때 말을 못해요. 병내 맞아. 진짜로. 꺼져. 카메라 없으면 뭔가 촬영 안 하면. 과감해졌는데. 과감해졌는데. 꺼져까지 이제 한다가. 그 이외 것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어마어마한 친구죠. 반신반의했던 예능 출연. 하지만 그 이후 타쿠야는 위력을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예능 나가야 되는데 예능 나가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 음악 쪽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예능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딱 오네요. 느낌이. 예능에 나가면 빨리 인지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요. 촬영 중간에도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타쿠야. 모르는 것이 있을 땐 바로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등바등인 거예요. 아등바등이요? 그러니까 좀 필사적으로 아등바등. 시혜. 시혜? 시혜와 스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느낀다. 내가 받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주는 사람이 될 때도 그를 이해하고 생각까지 나누는 모습은 대단해 보이는데요. 웃긴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반눈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눈적은 처음에 주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반눈적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힘들어진대요. 다 갚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빚지고 사는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거? 빚쟁이네. 타쿠야는 한국 활동에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큰 목표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알려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크로스니 타쿠야였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비정상회담도 와이스타도. 헌칠한 외모와 깊은 생각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단번에 찍은 타쿠야. 앞으로도 건강한 노래와 웃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 가교의 역할 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와이스타 김효성입니다.